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세팅값 기억하기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기타를 구입하면 예전에는 그냥 구입하자마자 열심히 쳤습니다. 튜닝하고. 열심히 쳤는데 이 세팅이 안 되겠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손 아프다고, 손가락 끝에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세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구입하면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팅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서 다 세팅을 해요. 자, 그게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주를 할때이줄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번 줄 아랫면에서 플랫까지 길이. 예. 그 길이가 보통 낮은 줄 높이라 그러면 한 2m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2mm 정도로 한번 기타를 구입하거나 할때 세팅을 받고 그게 편하면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기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주를 할때 손가락 끝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가락 끝이 아픈 악기가 아닙니다. 안 아파요. 뭐 초등학생 뭐 여자아이들 윤둥이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쿨렐레 치고 3학년 때막 기타 치고 했을 거예요. 여자애. 한 번도 손가락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현악기 요런 악기들은 손가락이 아픈 악기들이 아니에요. 세팅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현주 같은 경우에는 요 줄이 지나가는 홈 있죠? 요 부분이 너무 높게 돼 있으면 이 앞쪽에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타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세팅을 받으실 때 홈을 좀 파서 이 줄을 좀 높이를 낮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현주. 하현주를 갈아서 이줄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줄 6번 줄 아래 부분하고 플랫하고 그 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편한 줄 높이라고 했을 때는 2mm 정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줄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강한 스트럼 같은 걸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줄 높이가 좀 높으면 유리해요. 그래서 한 2.3, 2.5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연주곡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세게 안 친다 그러면 2mm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세팅 값을 기억하고 다음에 뭐 기타 뭐 변형이 온다거나 할 때도 그 세팅 값을 이야기해주면 그 세팅대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편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만약에 새 기타를 산다고 했을 때도 새 기타 구입하자마자 세팅하시는 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줄 높이 2mm 정도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쵸? 손가락 하나도 안 아프고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에 대한 세팅 값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2mm에 했을 때 편했다면 그걸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어떤 기타가 생겨도 2mm로 딱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팅값 기억하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